반갑습니다. 저는 최 감독이고요. 오늘은 홍천광 쪽에 나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팩 래프트에 바람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이 공기 주머니입니다. 위는 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손으로 잡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. 반대편에는 이런 밸브가 있습니다. 요거를 가지고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요 끝에가 꼬이게 되거든요. 요 부분은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.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.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는 공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어느 정도 구부려 주시고요. 탁탁 치면서 확 잡습니다. 그리고 잔바람을 이렇게 땅에다 그냥 눌러주셔도 됩니다.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면서 잡아주십니다. 다시 한번 슬로 모션을 당겨주면서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죠. 바람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순간이 옵니다. 주머니를 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. 밸브를 잠근 다음에 사각형 밸브를 여시고요. 이 사각형 밸브는 이중 밸브라 바람이 밖으로 빠지질 않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 일단 등받이가 있고요. 방석, 상단 스커트에 바람을 불면서 밸브를 조여주시면 됩니다. 자, 배를 세트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배 승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